지금부터 섭산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섭산적에 고기를 곱게 다져 주십시오. 소고기를 곱게 다져 주시고요. 두부에 물기도 제거를 하신 다음에 곱게 으깨주겠습니다. 고기 다지고 두부 으깨서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늘은 곱게 다져주시고요. 간은 소금으로 하겠습니다. 소금 간하고 다진 파, 다진 마늘, 그리고 설탕, 참기름, 깨소금, 후춧가루 이렇게 소금으로 간을 하고 다진 양념을 넣어서 잘 칠해 주겠습니다. 섭산적이 표면이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죽을 할 때 잘 칠해 주셔야 됩니다. 반죽을 잘 칠해서 이렇게 반죽을 한 덩어리로 만들었으면 이제 반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위생 봉투가 없을 때는 도마 위에다가 올려놓고 반대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마 위에다가 또 올려놓고 반대기를 만들 때는 식용유를 살짝 바르고 반대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위생 봉투가 있을 때는 위생 봉투를 이용해서 반대기를 만들어 주시면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이렇게 봉투 속에다가 넣어서 완성된 섭산적의 두께가 0.7cm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섭산적의 크기는 2 곱하기 2 정사각형 9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반대기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반대기를 만들어 준 다음에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자근자근 한번 두들겨 주시고요. 비닐을 벗겨내겠습니다.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반대기를 만들었으면 이제 석쇠에 구워주시면 석쇠는 달군 다음에 식용유를 발라서 달라붙지 않게 코팅을 해주시고요. 달구어진 석쇠에 반대기 된 섭산적을 올려서 앞뒤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섭산적이 앞뒤로 구워졌습니다. 크기에 맞춰서 썰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산적을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홉 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접시에 담겠습니다. 섭산적을 완성 접시에 담으신 다음에 잣가루를 만들어서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지긋된 종이에 기름기를 빼가면서 이렇게 보슬보슬한 잣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섭산적 위에 조금씩 올리겠습니다. 두께는 0.7cm, 크기는 2 곱하기 2cm 크기로 섭산적을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곱게 기름기를 빼면서 다진 잣가루를 뿌렸습니다. 섭산적이 완성되었습니다.